기준이 있는 투자 깡센 인사이드에서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센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미증시는 이제 강밥에서 마감이 되었었고,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자체는 소폭의 강세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이 약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혼조로 현재는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나타난다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규모 자체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셌고,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외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크게 나왔던 케이스였는데, 지금 현재는 그 규모는 좀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오늘 금요일이라는 부분도 있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워낙에 또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투자 심리도 약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가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거래 대금은 좀 제한된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외인들이 장중에 계속해서 선물 매도를 키우다가 막판에 2,000개 정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외인들이 마찬가지로 선물에서 장중에 한 2,000개 가까이 팔다가 지금 또 소폭 축소를 한다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현재는 베이시스가 많이 벌어졌던 부분이 실제로 4월달 들어와서 외국인들의 매도보다 오히려 기관에서의 매도가 더 컸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부분이 소폭 개선이 된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온다 될 것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오늘 1225원을 다시 한번 올라왔다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지수도 다시 그 박스권의 중간이 됐고, 환율 역시도 앞전에 1244원 갔다가 1207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딱 중간마디 여기까지 다시 왔다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미선물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 증시도 다시금 플러스로 전환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동반 매도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2차 전지가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쪽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되고요. 그래서 사실 코스닥에서도 지수의 강세라는 부분이 에코프로비엠이 급등세가 보여주면서 그 부분이 코스닥의 강세로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어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제 오후장에 LG전자 나왔었는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부분이 실적 전망치가 너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는 그동안 선반영됐던 것들 같은 경우는 반등에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높아진다 될 거고, 통신주들 요 근래 여전히 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해운이라든지 증권조선건설, 태양광 같은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고가 대비해서 하락이 좀 나타났던 쪽들인데, 이쪽 역시도 저감에서 유입되면서 소폭 반등이 나온다 됩니다. 반면에 반등이 약하고 아직까지는 하락이 이어진다 쪽에 시총상위에서 자동차와 그 인터넷과 게임 같은 서비스, 그리고 시총상위 제약,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게 원래 워낙 강세를 띄었던 케이스였고,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하락이 좀 나타나다가 이제 밑꼬리가 살살 달린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수 자체는 이제 2700에서 2710포인트를 회복하느냐, 이게 오늘은 현재는 1차조 가장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수급하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를 먼저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상단의 이 가격대를 넘기지 못했다 된 거죠. 그러면 요 매물대 구간이 2730에서 2770 사이 요 구간인데, 여기를 다음 주에 다시 올라타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됩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21선이라는 자리대 근처를 회복해 주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걸 살려줘야 다음 주에 상단 자리에 대한 다시가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에서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를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현재 거래소에서 16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200억 정도고, 선물에서는 이제 2000개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소폭 축소를 한다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가 최근 4월달 들어와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 것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 거고요. 기간이 오히려 2조 2천억, 기간의 매도가 더 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간의 매도가 더 컸던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생해서 시장에서 외인들 선물 매도가 베이스 약화로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축소하는
흐름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베이시스가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다음 주에 만들어지느냐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 자체가 워낙에 약한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우선은 프로그램 매도가 크게 나간 만큼 이 부분이 들어오냐가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자, 기준이 있는 매매로 가야죠. 시장에서 요 근래에서 매도가 많이 나갑니다. 처리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은 이제 어저께 방송 마감 이후에 시장에서 기준가에 맞춰서 하나씩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은 넷마블 같은 경우가 어제 10만 4천 자리대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2.8% 짧게 손절 처리 나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오늘 이제 현재는 4만 4,800원 정도로 소폭 강세를 띄고 있는데 장중에 4만 4천 자리대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도 설명해드리겠지만 시장에서 우선 기준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컷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시장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아와 금호석유였었는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시장에서 15만 1,500원에서 15만 3,000원 근데 실제로는 15만 1,000원에서 2,4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체결이 됐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체결되었죠. 그래서 7만 4,200원에서 7만 5,100원에 사정을 말씀드린다. 이 역시 체결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넷마블과 현대건설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결국은 손절 처리 된 케이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보도록 하죠. 우선은 손절 처리된 넷마블부터 하나씩 보죠. 넷마블을 보게 되면 넷마블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결국 똑같죠. 이 박스권에서 흐름을 기대했던 거고 시장에서 매수를 10만 7천원 자리대에서 진입을 했다는데 어제 10만 4천원 자리대를 건드렸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처리가 됐는데 나중에 넷마블 같은 경우 다시금 이 구간대에서 바닥다지기 하고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들어온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라인대 살려줄 때 다시 진입하느냐 그때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뭐 나쁘다라고 볼 게 전혀 없는 케이스죠. 현대건설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서 상승했던 상승폭의 딱 절반 수준 이 라인대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이 구간이 매수로서 접근이 가능한 거지만 우리가 앞전에 매수했던 가격대에서 실제로는 이 라인들을 손절까지 잡았었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 처리를 해야 돼 맞는 그런 케이스가 됐죠. 우리가 기준 있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흐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편입한다가 된 종목이 우선 금호석유 이 부분이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가 15만 1,000원에서 2,400원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된다. 이 구간대에서 매수 체결했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의 하단 자리대를 살렸다 이 케이스인 건데 박스권의 하단을 살리고 나서 지지테스트를 받는 과정 이 구간대에서 진입을 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시장에서 건설이란 부분은 사실 전혀 나쁜 게 없는데 우선 시장이 실적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실적 시즌에 들어온 만큼 시장에서 경계감이 있는 것들이 한 차씩 다 물량이 출회되었다 정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저께 신규로 더 편입하려고 했던 종목군이 효성 첨단소인데 이 종목은 이제 어저께와 오늘 강세로 다 연결이 되어버린 케이스라서 실제로 체결이 안 됐고요. 이제 건설 쪽에서 다시금 잡아야 되는데 현대건설보다는 DLENC가 앞전에 시장에서 무상 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가 이제 시장에서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웠던 부분인데 오늘 이제 무상 증자 권리락이 발생이 되었고 이 구간 62,500원에서 63,200원 이 자리대에서는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손절가를 59,600원 그리고 목표가수 69,4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DLENC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DLENC를 보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는 뭐냐면 아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폭의 50% 정도 지지를 받는 반면에 DLENC 같은 경우는 38.2%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전체적으로 요 상단 자리대를 저항시켰고 이번에 권리락이 발생되면서 오늘 가격이 떨어져 있다는데 DLENC는 앞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그런 케이스였죠. 이제 이란과의 핵협상 이런 부분이 타결될 때 수혜를 본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어차피 정부 정책에 따른 모멘텀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구간대 62,100원에서 63,200원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적인 목표는 이제 69,300원 400원 요 라인대 정도를 목표로 삼으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구간이 나쁘냐라고 볼 때 나쁘다로 볼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수급이란 부분이 워낙에 안 풀리는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약세가 나타났고
현재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이제 프로그램 매도란 부분은 추가적으로 매도보다는 매수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전문가, 그리고 실적이 이제 발표를 이제 앞둔 상태에서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컨센서스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었다. 그래서 그것보다 좋게 나왔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을 앞두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쁘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매수로 접근하는 구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수급 자체가 악화됐던 부분이 서서히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까지 보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럽에 이어서 오늘 일본 쪽에서 러시아 석탄 수입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나왔습니다.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중국에서는 러시아산 원유와 석탄 수입에 위안화로 결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된 이런 사상적으로 서로 뭉치는 동맹들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0일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해서 중국 쪽에서 좀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6만 8천원을 깨면서 다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6만 7,900원대에 터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